엄청난 바위네. 아, 이 바위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별명이 있네. 내 어렸을 적 별명, 큰 바위 얼굴. 아. 풀고 푸른 여름날 햇볕이 짙어질수록 자연의 품은 보다 거대하게 드리워지죠. 초록의 청량한 기운이 감도는 산 깊은 곳으로 서서히 다가가 봅니다. 오! 집이다! 아, 저기 있네. 야,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이 있다니. 항상 이 첩첩산 중에 있는 집은 저런 스타일의 집이 많더라고. 이 천막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보자. 그래, 가보죠. 이 산 속에 왜 따로 있는 게 우리가 찾던 곳이 맞겠죠? 예? 아이고, 여기 강아지도 있고 닭도 있고. 아이고, 안녕. 반가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왜? 집이 아니었네? 닭장인데, 닭장? 닭장이라고? 이거 어쩌죠? 우리가 찾던 집주인이 아닌데, 오, 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것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아, 여기서 사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혼자서? 예. 아. 이제 한 6년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스타일이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예, 늙어서 그렇지요. 아니, 뭐랄까. 풍기는 그 어떤 그 포스랄까? 그런 게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뭐가요? 보통 사람이죠. 보통서 조금 모자랍니다. 아니, 수염도 되게 멋지게 이렇게 딱 나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가슴 그 털이 이렇게 야성적으로 이렇게 딱. 머리에 있는 게. 이게 여기 다 빠져서 일로 내려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사실이고요. 좀 독특하신 것 같은데요. 야성적이면서도 인상은 또 좀 부드럽고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저 강아지 저거 저 말로 만들던 보도콜리. 네. 가장 똑똑하다는 강아지. 예, 개 중에서 눈이 제일 빠른 개입니다. 딴 동물이 움직이는 걸 사전에 감지하거든요. 하락함. 제 이름이 뭐예요? 가을이요. 가을이? 예. 말을 잘 듣습니다, 얘도. Sit, stay, good. 가을이가 영어를 알아듣네요? 예, 얘도. Stay라고 예. 하니까. 또 얘들이 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 그냥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을이 하우스! 하우스! 와. Good, stay, sit. Sit. 오, 진짜 똑똑하다. 오. Good. 그 산속에서는 보기 드문 애인데 네. 어떻게 또 이런 종을 키우세요? 얘는 사람들이 온순하고 동물들을 몰이를 잘해요. 산에서 닭을 키우니까 그 짐승들이 많이 와요. 와우. 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요. 업둥이도 왔어. 아이고 이뻐요. 야, 얘는 업둥이에요? 예. 그 밑에 집에서 키우는 건 동네에서 키우는 건데요. 예. 우리 집에서 안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놓고 가갖고 이름이 업둥이가 됐죠. 얘는 내가 어디를 가도 쫓아다닙니다. 내 주인은 내가 정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강아지네요. 아니, 근데 여기가 닭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뭐 칠면조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 네, 칠면조 숫자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게 칠면조는 야생동물로부터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먹이도 닭보다 덜 먹고 얘들은 풀제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닭은 그 단백질 공급을 받기 위해서 알 빼먹고라는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영양 공급? 네, 공급원이죠. 하기 위해서. 또 취미생활도 되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여기 이걸 지어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환기가 잘 돼야 냄새도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닭에 질병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이 한겨울에도 여기는 딴 데는 얼어서도 얼음이 여기로 금방 녹아요. 와, 그런 그러니까 입지역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한 그 최상의 조건. 네, 맞습니다. 그 강아지가 어제 새끼를 낳았어요. 어제 새끼를 낳았어요? 네. 아이고! 얘도 새끼를 8마리 낳았거든요.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자연인의 새 가족들인데요.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을 익히느라 아이고, 어제 오늘 꽤 바쁘고 또 즐겁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이, 귀여워. 눈도 못 떴어. 이런 색깔이 이제 보스턴 컬러
보더콜리 특징을 다 갖춘 거거든요. 보스턴 컬러. 예. 우리나라는 바둑이. 네. 이거 할리퀸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리퀸. 할리퀸 컬러. 예. 와, 아, 예쁘네요. 예. 이제 이렇게 하고서 한 열흘 돼야 눈을 뜨지. 얘네들 이제 돌보러 오셨던 거예요? 닭무리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와. 얘들을 밑에 내려갖고 닭장 옆에다 놔갖고 눈 뜨기 전에 네. 이 그 닭하고 그 친화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려가려고 올라왔습니다. 훈련을 예. 시키기 위해서? 예. 여기는 이 닭을 방사하거든요. 네. 그럼 닭이 왔다 갔다 하면 얘들은 대다가 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일인지 어떤 게 놀인지 강아지들은 분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을 시키려면 경계가 뚜렷해야 돼요.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놀인지. 그 강아지를 키움에 있어서도 그 가치관이 확실하시네요. 철학이 네. 있으시고. 네. 개는 개니까요. 그렇죠. 개는 개죠. 예. 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물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아주 남다르십니다. 예. 잠깐만요. 예. 아유 또 뭔가 챙기시는가 본데. 혹시 달기예요? 안녕. 뭐야 이거? 안녕. 뭐 우리야? 어? 이거는 닭 소리가 아닌데? 이건 도요새입니다. 도요새요? 네. 어우, 새까지 있었어요? 어우, 처음 봐요. 우와. 이거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우연히 여기를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날지를 못해요. 우와. 어, 진짜 특이하네요. 네. 부리가 이렇게 기네요. 네. 예, 정확한 이름은 검은 머리 물대새인데요. 예, 날개가 나는 대로 바로 날려 보내실 거래요. 예. 아이고, 빨리 나아야 되는데. 예, 그래도 많이 적응됐어요. 예. 네. 갑시다. 아, 네. 예. 그럼 제가 들고 가면 되나요? 네, 네, 네. 아, 예. 얘는 이름이 뭐예요? 보리입니다. 보리? 예. 보리야. 셋. 아, 이거 발음이 좋아야 되는군요. 컴. 가자. 갑시다. 오호호. 오호. 자, 귀엽고 예쁜 동물 가족들과 함께 닭장 아래쪽에 있는 자연인의 집으로 한번 향해볼까요? 아, 여기도 또 동물들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요. 와, 어우, 위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닭이네요. 이 브라마라는 인도산 닭인데 닭 중에서 체구가 가장 크대요. 자, 이곳에 머무는 동안 검은 머리 물대새가 외롭지 않도록 동물 친구들 곁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가자. 어, 여기 선선하니 좋네요. 네, 여기가 시원해, 시원하고 네. 닭도 있고. 네. 이 산골에서 닭은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가족이죠. 맞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새끼 강아지들도 닭장 옆에서 지내면서 닭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제 동물을 좋아했고요. 네. 대학은 워싱턴 주립대학교 축사가 나왔거든요. 아, 잠깐만요. 예, 미국서. 대학은 워싱턴. 주립대학. 아, 대학은 미국에서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그 주립, 그, 네. 거기 다니셨군요. 네. 아.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앞에 왜 햄버거가 되게 유명하고 그. 맞죠. 네, 맞아요. 햄버거 맛집 있고, 거기. 네. 예. 네 아, 맞습니다. 거기, 예. 맞아요. 어. 전공은 축산을 했고요. 부전공을 동물심리학을 했습니다. 아,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네. 다르시더라고요, 좀 이게. 맞습니다. 예. 네. Fantastic. Fantastic animal. 예. It looks good, but it have a lot of work to d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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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 보기는 좋아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예. Another means something clean, somebody have to clean up. 어허, 예. Good. 네. Look at that goose. We have some goose at Look at that은 저기 예. 보란 얘기인데. 예. 오! They're over there. 어, 구스! 예. 그걸 엠베덴이라는 그 북유럽산 기러기거든요. 아, 기러기예요? 예. 쟤들이 크면은 체중이 한 12kg 정도 나갑니다. 저것도 네.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그냥 자유롭게 네. 키우네요? 네. 얘들은 멀리 가지도 않고요. 그, 먹는 것이 전부 풀이에요. 가족들이 되게 많네요. 예. 그, 돌볼 애들이 지금 전부 네.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의 산골 사리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집이거든요. 아, 여기가 집이에요? 예, 이 집같이 안 보여요? 난민 생활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기 텐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름이라 그냥 잠시 임시 거처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군요? 아닙니다. 겨울에도 지금 5년 지났거든요. 5년 겨울을요. 텐트에서요? 예. 다섯 번 겨울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인도 산속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몇 달간 서울과 이곳을 오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이 산에 빠지게 됐고 더 늦기 전에 고향 땅 제일 높은 곳에 살겠다는 그 오랜 꿈을 실현시키기로 마음먹게 됐죠. 아, 그럼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니, 여기가 집이라는... 오, 아 진짜 여기서 사시는군요? 네. 우와. 어, 꽤 깔끔하죠. 예, 산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살림살이만 갖춰놓았는데요. 예, 또 웬만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넣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자기 텐트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서 네. 이제 아 처음에 와서는 저 텐트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많이 진보된 겁니다. 텐트가 네. 하나에서 두 개 되고 두 개에서 비닐하우스까지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전부 고물상에서 철근 키로당 400원씩 주고 사온 겁니다. 400원? 네. 키로당 400원? 네. 이게 완전 고물만 갖다가 산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더 집을 좀 근사하게 지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또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아, 갈 건데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갈 적에는 그냥 편하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런 공부들을 걸어놓으셨는데 그걸 그대로 이게 그려놓으셨어요. 네. 이 위치를 다 지정해 놓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풀서피그랜드가 네.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면 안 보여요. 그럼 또 사오고 또 사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가 없으면 그걸 찾아서 걸어야 아.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사용을 했다. 네.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빈자리가 확실히 티가 네. 나네요. 다시 걸어놓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싹 걸어놓으면은 예. 아, 요 자리. 예. 이게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곳에서는 정형화된 틀 속의 원칙과 규칙이란 필요치 않죠. 오직 자연인의 방식만이 산골살이를 더욱 즐겁게 합니다. 보시면. 어, 근데 궁금하긴 해요. 네.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이렇게 침대 하나입니다. 오. 이렇게 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어, 진짜 딱 침대 예. 하나가 딱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겨울에도 지낼 만 하세요? 네. 남북에는 좀 불쌍해 보여도 이 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포근합니다. 그 텐트가 2중이고 비닐하우스까지 있거든요. 대개 2중 비닐하우스인데 여기는 3중 비닐하우스입니다. 3중 구조로? 네. 막상 이렇게 또 보니까 좀 포근한 느낌도 있어요. 네. 일단 주무셔보세요. 그럼 느끼실 겁니다. 아, 네. 이 도복 아닌가요? 네. 태권도복 같은데요? 맞습니다. USA, 코리아. 예. 아, 미국에 계실 때 그럼 혹시 태권도 배우신 거예요? 태권도를 배운 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네. 태권도를 좀 가르쳤습니다. 아, 사범님? 네. 태권도 한 8단 되거든요. 왜요? 그간 제가 좀 무례한 게 있었다면. 아, 아닙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8단이요? 네. 옛날에 관원들한테 입혔던 도복이거든요. 상표도 안 떨어졌습니다. 아~ 기념일로 갖고 있던 건데 그냥 걸어놓은 거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 권투도 한 3년 했거든요. 3년 동안? 네.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합기도도 했거든요. 합기도 한 6단 됩니다. 그럼 태권도 8단에다 합기도 6단이면 합이 14단.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도도 한 2단 되거든요. 유도까지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검도에도 관심이 있어서 검도도 한 2단 됩니다. 그럼 총 합이 몇 단인 거예요? 합은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잠깐만요. 8단, 6단, 2단. 도합 18단. 복싱 3년. 왜 이러세요? 지금 내려가세요. 예. 갑자기 공손해지고 예 그렇게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히 허풍 떠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신발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사람이 너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승희 씨? 아 이건 뭔가요? 이게 이렇게 인생 파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서 생활할 적에 그 상 받은 감사패하고 상 받은 거거든요. 메달 받고. 오! 빌크. 예. 프레지던셜 스포츠 어워드. 예. 대통령상 미국. 예. 미국에서 대통령상 받으신 거네요? 네, 미국 미국에서 스포츠계에 봉사했다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상 받은 거거든요. 빌 클린턴. 네. 아주 그러시구나. 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장을 차리고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인성 교육까지 곁들인 덕분에 사범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또 도장을 네 개까지 늘려서 10여 년간 운영을 했었죠. 이건 무슨 뭐냐면 그 8군에 있을 적에 그 최고 교영자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네. 미군에서 근무를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3년 했습니다. 제가 말단서부터 시작해갖고 부사령관까지 왔었거든요. 부사령관까지? 네, 네. 한국 사람은 최초일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떤 무술 쪽으로 이제 그 하셨던 건가요? 군사보급. 군사보급. 네. 진짜 도깨비 같으십니다. 네. 신출귀몰. 이 까두까두 끝이 없는. 다 깠습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미국에서 건너와 산에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듣게 될 그의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헐크 승현 씨. 어, 헐크 승현이요? 예, 2등체 헐크가 아니에요. 어디 지금 뭐 어디 가시게요? 예, 내가 남아인도에 들어 있거든요. 어. 여기가 내 놀이터 시작이거든요. 오, 야 네. 여기 이렇게 또 계곡 물이 네. 여기 쫙 흐르고 발 아래를 물 흐르고 네. 돌도 다 내 손이 놓고 쌓은 거거든요. 자연을 이용해갖고. 아, 이 돌을 전부 네. 직접 쌓으신 거예요? 예, 네, 전부 그냥 가파른 계곡이었었거든요. 참 내 손이 하나하나 다 간 겁니다. 이 밑에 끝까지 다. 2년 걸렸습니다, 이 쌓는데. 하루에 100개씩. 하루에 한 3m 정도 한 거지. 그래서. 아, 근데 이 공간 자체가 네. 예, 꾸며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예쁘게 느껴져요. 진짜 그 나만의 공간입니다, 놀이터. 비가 오면은 가파른 계곡물이 흙을 사정없이 씻겨 내려가는 통에 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쌓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칠었던 자연을 정성으로 가꾼 결과 쉼터까지 갖춘 아주 완벽한 산속 낙원이 탄생하게 됐죠.